자, 이제 11점은 자, 공간에서 1번이 공간에서 평면의 방정식 아니 직선 방정식 공간에서 직선을 이제 XYZ로 표현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직선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기울기랑 뭐? 점이 하나 있었으면 됐단 말이야? 맞지? 그 공간에서는 이 기울기 역할을 해주는 게 방향 벡터라는 거야. 무슨 벡터? 방향 벡터. 우리가 6단원인가? 거기서도 한번 다뤄봤지, 벡터로. 벡터로 다뤄봤는데 그때 방향 벡터 말고 법선 벡터라는 것도 있었어? 법선 벡터가 뭐야? 직선의 수직인 벡터였지? 근데 공간에서는 방향 벡터밖에 없어. 알겠지? 방향 벡터. 그러니까 이거 뭐야? 직선과 평행한 벡터를 방향 벡터라 그래? 알겠냐?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자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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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 이렇게 방향 벡터가 있어. 이 종점을 ABC라고 하자. 알겠죠? 방향 벡터 직선과 평행한 벡터고 쟤랑 평행한 직선이 하나 있는데 요 점을 지나 X1, Y1, Z1 알겠지? 그러니까 얘랑 평행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 요 직선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XYZ로 알겠지? 그러면 내가 좌표 평면 좌표 공간에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뭘로 끈다? 뭘로 끈다? 방향 벡터로 끈다 그지? 뭐 끄떡거려 그죠? 그런 말 한 적 없어? 뭐로 끈다? 관계식 관계식 그 앞에 뭐 있어? 점의 자치 알겠죠? 그래서 요 점을 뭐라 하나? 점 P라 그러고 쟤를 XYZ라고 놓고 이 관계식 끌어보자고 그지? 그럼 이 관계식을 끌어당길 뭔가가 있어야지? 그게 뭐야? 했던 거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거야. AP 벡터랑 뭐랑? 얘랑 AP 벡터랑 D 벡터랑 평행하다를 쓰면 되겠어? 네. 그럼 AP 벡터 성분 표시하면 X 빼기 X1, Y 빼기 Y1 맞아요? 네. Z 빼기 Z1 그지? 네. 아, 내가 씨, 배가 너무 고파서 심지어 라면 좀 처먹으려고 했더니 미네가 와가지고 계획서 들이미는 바람에 라면을 못 먹었네. 아, 배고파. 아, 오늘 아침도 못 먹고 나와가지고 씨, 그지? 어제 뭐 어제 내가 진짜 할 게 많아갖고 술도 안 먹고 일찍 자야지 했는데 배틀그라운드 아니라고 새벽 3시에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또 아침에 한 8시 일어나가지고 밥 먹어야지 하는데 배가 너무 아프네. 그리고 화장실에서 배틀그라운드 했어. 왜 안 나오냐며. 알겠지? 그래서 이제 아침에 보충하고 내일 1대1 클리닉 하고 라면 좀 처먹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와서 계획서를 들이미네? 또 어떻게 해? 자세히 봐줘야지. 아, 니네 배고프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D벡터는 뭐야? D벡터는 ABC잖아, ABC. 그죠? 그럼 얘는 둘이 뭐하다고? 평행하네. 이렇게 성분 표시되어 있을 때 평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승호? 승호? 윈5 얘기해봐, 윈5. 비율이. 그렇지. 요 비율이 같은 거지, 얘들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A분의 얼마? X 빼기 X1은 B분의 Y 빼기 Y1은 C분의 얼마? Z 빼기 Z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알겠지? 네. 되게 쉽네. 이거 쉽게 얘 하나 또 확, 금방 하나 확 들어봐. 이그제플 1. 방향 벡터가 1, 2, 3이래, 얘들아. 1, 2, 3. 그리고 A를 지나. A 뭐 할래? 3, 4, 5. 잘했어. 자, 그러면 그거 만들어봐. 직선. 분모에 방향 벡터 깔아, 이렇게. 뭐 하라고? 분모에 방향 벡터 깔라고, 알겠지? 그리고 X 빼기 무슨 좌표? X 좌표. Y 빼기 Y 좌표. 이거 아니다. 요거 해야지, 요거. 알겠지? X 빼기 X 좌표 지나는 점. Y 빼기 Y 좌표, Z 빼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고.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러고 거꾸로 요식을 보면 뭘 찾아야 돼? 방향 벡터를 거꾸로 ABC라고 찾을 줄 아셔야 돼. 이해되지? 방향 벡터 주의할 점은 뭐야? 주의 XYZ의 개수는 뭐로 보고? 개수는 플러스 1로 보고 방향 벡터 찾는 거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B가 방향 벡터라고.
알겠지? 여기가 2y 이렇게 있었으면 2분의 b가 방향 벡터 y 성분이야. 알겠지? 여기 항상 뭘로 만든다고? 여기 플러스 1로 놓고 방향 벡터 살필 줄 아셔야 돼. 되냐? 그 다음에 진화는 점 하나 1반화 할 줄 알아야지. 점 1반화 어떻게? at 더하기 x1, bt 더하기 y1, ct 더하기 z1. 알겠어? 선생님이 평면에서 직선 벡터를 열심히 다룰 때 니네가 1학년 방식으로 다뤘으면 지금 불편할 거야. 좀 안 그랬으면 편할 거고 그때도 똑같이 했잖아. 하나 늘어난 것 뿐이잖아. z 이해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점 1반화 해봐. 어떻게? t 더하기 3이네. 맞아요? t 더하기 3, et 더하기 4 인정해. 어? 3t 더하기 5. 점을 요렇게 1반화 시킬 수 있겠네. 돼요? 어떻게 하는 거야? 1반화 시킬 때 요거 t라 놓고 했던 거 기억나? t. 그럼 요렇게 했으니까 at 더하기 x1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여기를 t라고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러면 t 더하기 3 맞아? 2t 더하기 4 맞지? 그 다음에 3t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알겠냐? 좋아. 이렇게 하시면 돼. 됐지? 되냐? 되지? 1번. 자, 그래서 유형 1번 봅시다. 자, 903번 보세요. 1, 마이너스 2, 0을 지나고 제를 지난데 3x-6은 마이너스 2y 더하기 2는 z 더하기 1에 평행한 직선 찾으래. 직선 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이제 방향 벡터가 나와야 돼. 알겠지? 방향 벡터부터 구하는 거야. 방향 벡터 얘랑 평행하다고 줬잖아. 그럼 얘랑 방향 벡터 같이 쓰면 되네. 맞지? 얘랑 방향 벡터 같이 쓰면 돼. 그럼 방향 벡터 불러봐. 예의 바른 제공해 봐라. 얼마? 안 들려. 크게 얘기해. 3분의 방향 벡터 부르라고. 직선 거죠. 방향 벡터. 방향 벡터. 자, 요렇게 여기 x 밑에 있는 요 새끼들이 방향 벡터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게 되려면 여기 플러스 1로 만들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 1로 만들려면 3분의 1이야. 인정해. 여긴 얼마?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1 이래 되네. 그럼 쟤를 방향 벡터로 쓰면 돼. 알겠지? 그러면 얼마 곱해? 6 곱해. 2, 마이너스 3, 요걸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야. 방향 벡터 쓸 때. 이해돼? 네. 아, 그러면 2분의 얼마? 2분의 x 빼기 x 좌표 마이너스 3분의 y 빼기 y 좌표. 그 다음에 얼마? 6분의 z 빼기 z 좌표. 이렇게 하시면 직선 나오죠. 돼요 안 돼요? 그지? 그럼 요 위에 있는 점 잡으래잖아. 그럼 그 점 집어넣어서 만족하는 거 찾아. 알겠어? 네. 돼요? 자, 904번 마이너스 3, a, b를 지나고 2분의 3-x 4분의 2y-1은 마이너스 z에 평행하대. 알겠지? 평행. 얘한테 평행하고 2, 5, 5,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 이 점을 지난대. 알겠죠? 문제가 얘랑 평행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이 얘를 지난대. 알겠지? AB 구해보란다. 그러면 얘 뭐 해야 돼? 직선부터 찾아야지. 그럼 직선 찾으려면 뭐부터 하자고? 방향 벡터 불러봐. 이번에 재웅이 크게 얘기해. 마이너스 2분의 1 끝까지. 알겠지? 끝까지 크게 얘기해. 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브라보. 됐지? 그러면 얼마 곱해? 2 곱해서 마이너스 1, 1 빼기 이렇게 봐도 되겠어? 돼요 안 돼요? 2 곱해서 그럼 마이너스 1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되지? 그 다음에 x 빼기 무슨 좌표? x 좌표. 그 다음에 y 빼기 y 좌표. 그 다음에 z 빼기 z 좌표. 되냐 안 되냐? 얘가 뭘 지난다고? 쟤를 지난대. 저 대입하면 되겠지? 이해 돼요?
자, 다음 유형 2번인데 유형 2번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뭐라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야, 얘 또 다른 이름 뭔지 아는 사람? 얘 또 다른 이름 아는 사람? 얘 또 다른 이름은 직선이에요. 지나는 직선. 지나는 직선이에요. 알겠지? 너 내가 문제마다 직선하고 나오면 내 선생님하고 대답해. 해보자. 재밌을 거야. 내 애들이 잠 깰걸? 도와줘. 어? 뭘 적어? 어, 네, 이거? 내가 안 잡고 제가 잡지 않았냐? 왜? 제대로 잡지 않았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2. 2분의 1. 마이너스 1. 여기다 2를 곱했어. 그럼 마이너스 1. 1. 맞는데? 그냥 마이너스 2 아니면 어디? 그냥 방향 벡터가 어.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어디가? X. 이게? 위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이거? 네. 어, 그러네. 제가 했어. 맞잖아. 네가 했잖아. 그지 지웅아. 왜 그랬지? 미쳤나 봐요. 아, 잘했어요. 마이너스 2죠. 왜? 얘도 나쁜 하니까 2분의 4니까 2죠. 맞지? 네. 아, 잘했어요. 우리 큰일 날 뻔했네요. 아, 전지훈도 왜 그래 진짜.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면? 나 미친놈이네. 아까 쉬는 시간 라면 못 먹었는데 죽겠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알겠어요? 네. 자, 여기 A점이 있어. 이게 X1, Y1, Z1이고 여기 B점이 이렇게 X2, Y2, Z2. 그지?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어찌됐든 뭐 먼저 구해야 되는 거야? 방향벡터부터 구해야 돼. 방향벡터는 그냥 에비벡터 이러시면 되겠어요? 네. 에비벡터 하니까 뭐야? x2 x1 y2 빼기 y1 z2 빼기 z1이고 이렇게 성분 표시하는 순간 선생님이 제가 시점이 어디라 그랬지? 시점이 원점이라 그랬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있어. x, y, z 이렇게 있는데 요 벡터를 요렇게 성분 표시하고 나면 요 벡터를 의미한다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네. 그럼 얘를 방향 벡터로 삼으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네. 그럼 방향 벡터 나왔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방향 벡터 나왔으니까 제 분모로 가면 되니? 네. x2 마이너스 x1 분해 y2 마이너스 y1 분해. 방향 벡터는 분모로 깔고 방향 벡터는 분모로 깔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 좌표, y 마이너스 y 좌표, z 마이너스 z 좌표. 이해돼요? 여기다가 다 2를 써도 상관이 없다. 뭘 써도 상관이 없다고? 2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느냐? 900, 900. 자, A 점은요 3이 1이고 A 점은 3이 1이고 B 점은 B 점은 B점은 마이너스 1, 1, 2고요. 그 다음에 C점은 A, B 마이너스 1, 콤마 3 이렇대. 쟤네 셋이 한 직선 위에 있대. 뭐 있다고? 한 직선. 여기서 풀리는 답, 여기서 의도한 바는 이거야. 첫 번째 풀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직선 구할 수 있지? 그러면 방향 벡터 찾아봐. 누가 해볼까? 방향 벡터. 에비 벡터 하면 되네? 누구? 서현이.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오케이 잘했어. 그럼 마이너스 4분의 방향 벡터 분모에 깔자고. 방향 벡터 분모에 깔고 분자는 x 마이너스 얼마? 서현이 x 마이너스
얼마?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x 좌표. 지나는 점 두 개나 있잖아. 누구? 아무거나 하라고 씨. 아무거나 해. 그래. 그다음에 y는 1, 2쪽 거 잡자. 얼마?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이쪽만 이 정도였으면 이 점만 해야 돼. 이거 좀 따지면 안 돼요? 야 걸리지? 자 됐어. 알겠죠? 아. 자 그래놓고 이제 뭐 하면 돼? 이 점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지. 네. 세안이 돼? 어.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풀이 뭐 있어? 세 점 일직선 상에 있는 거 이거 가능하지? A에 B-1에 3에 T에 3, 2, 1에 맞아요? 1-T에 마이너스 1, 1, 2 이해 돼요? 네. 자, 또 세 번째 뭐 있어? 자, 에비 벡터. 에비 벡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1이고 AC 벡터는 또 잡아. 그럼 A-3에 B-3에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둘이 뭐 해야 돼? 평행. 알겠어? 평행하니까 이 비율이 어떠면 돼? 같으면 되지. 그럼 갖다가 또 비율 열심히 쓰지 말고 여기다가 2 곱한 게 얘랑 같은 거지 그러면. 인정해야 하네요. 알겠어? 전지용 돼? 이번 주 일요일 날 모의고사 보러 나와야 돼? 자, 이제 유형 3번. 자,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보자. 공간상에서. 자, 이게 직선이 있어. 여기 L1이라는 직선이 있고 L2라는 직선이 있네. 이 교점 찾잰다. 알겠지? 이 교점 어떻게 하면 돼? 1번 L1 위에 L1 위 점을 일반화시켜. 알겠지? 일반화시켜서 P라 그래. 알겠죠? P를 어디에 대입해? L2에 대입. 알겠어? 이렇게 하면 교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문제 봅시다. 910번. x-2는 2분의 y 더하기 1은 4분의 3-z야. 그리고 하나는 2분의 x 더하기 1은 3-y는 k분의 z-5래요. 쟤네들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K를 구하래잖아.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일반화시키자고. 그럼 어떻게? 일반화시킬 땐 T라 놓고 하는 거지? 네. 그럼 얘랑 얘랑 갖다 놓고 치면 T 더하기 2야? 네. 그 다음에 2T 빼기 1이고 3-4T라고 쓸 수 있어? 없어? 그럼 요 위에 점, 이 직선 위에 점을 일반화시킨 거지? 네. 이 새끼들 중에 얘한테 대입해서 만족하면 교점이 되는 거지. 만족하는 놈들이 교점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승호 되냐? 네. 그죠? 그래서 갖다 집어넣어. 뭐 하자고? 갖다 집어넣자. 그럼 얼마? 2분의 T 더하기 3. 맞아요? 네. 3에서 이 새끼 빼면 얼마야? 4-2T? 오케이. 그 다음에 3-2-4T 나누기 K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럼 여기서 T 나와 안 나와? 네. 그 티어다 집어넣으면 K 나오네? 네. 알겠어? 네. 되지? 네. 자, 913번. 자, A점은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B는 2, 2, 2, B는 2, 2, 2, C는 4, 1, 0, C는 4, 1, 0. 야, 우리 3월 1일 날 뭔가 해야 되지 않니? 계획서에? 3월 1일 날 뭔가 있지 않아? 네. 니네 무슨 확통 보충 이런 거 있지 않냐? 그거 있던 거. 없던 일로 하자. 귀찮아서 못 살겠다. 어떻게 나와 또 3월 1일 날 시대. 아, 3월 1일까지 하고 토요일을 쉬어버리는 거 아니야? 3월 2일이잖아.
LB와 CD, D가 뭐야? D 5, 3, K 더하기 1이야? 5, 3, 5, 3 하는 거 뭐 생각나는 거 없어? 5, 3 불고기 어때요? 5, 3 불고기. 자,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래. 이게 아니잖아. AB와 CD가 한 점에서 만난대. 알겠죠? 어떻게 하면 돼? 뭐 하면 되니? AB와 CD가 한 점에서 만난대. 맞지? 그러면 AB의 직선 방정식을 구하자. AB 직선. 알겠지? 방향 벡터 얼마? 불러주세요. 3, 1, 4. 알겠지? 직선 위의 점 일반화 시켜봐. 어? 직선 안 구하고 뭐 어떻게? 아 3t 빼기 1 t 더하기 1 4t 마이너스 2. 시간 줄이는 방법이야. 요 새끼 실수배. 알겠지? 요 새끼 실수배하고 얘 더하면 직선 위의 점 일반화 되는 거야. 이해되는데 왜 그러겠어? 방향 벡터를 실수배한다는 얘기는 얘는 그대로 늘리고 줄이고 이거지. 늘리고 이 직선 아니야? 이 직선에 이 점을 더해 버렸잖아 지금. 그럼 이 직선이 어디로 가? 여기로 가지 이렇게. 이해되냐? 이게 군무하는 것 같잖니? 아이돌처럼. 자 이해되냐? 같이 할려 나와서 얼굴 빨개졌을 때 겁나 좋아할 거야 너. 자 이해되냐 이거? 이해되죠? 됐어. 할 수 있겠어? 네. 이 새끼 TV하고 얘를 더하든가 얘를 TV하고 얘를 더하든가 그러면 그냥 일반화되는 점이야. 아까 알려줬다. 그 다음에 얘를 지나는 그럼 CD CD 직선 얘는 어떻게 돼? CD 직선 방향 벡터가 얼마야? 1 1, 불러 불러 2 K 더하기 이해되는데 됐어? 일반화 시켜. 얼마? 일반화 S 쓰면 되지. 같은 T 아닐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럼 S 더하기 1 S 더하기 4 S 더하기 4 그 다음에 ES 1 그 다음에 K 더하기 1의 S야? 그러면 교점이라면 이 둘이 같아야 돼 말아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러면 3T-1은 S 더하기 4 그 다음에 t 더하기 1은 es 더하기 1. 이거 연립하면 t하고 s 나오죠? 그럼 요렇게 갖다 치면 이제 k 나오겠네? 네. 돼요 안 돼요? 돼요. 아, 굳이 꼭 직선 안 만들어도 되겠지? 네. 그죠? 일반화 시켰고 일반화 시켜서 둘이 갖다 쳐버린 거야? 이해 돼 안 돼? 네. 알겠죠? 얘도 일반화 치고 일반화 쳐서 갖다 해도 되지만 뭐 굳이 또 일반화까지 쳐. 직선 줬는데 다 집어넣으면 되지 얘는. 이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알겠지? 자, 이제 유형 4번. 직선과 구의 교점. 뭐의 교점? 직선과 구의 교점. 보세요. 자, 이렇게 구가 있어. 누가 있다고? 구가 있고 이런 직선이 있네. 그럼 교점이 이런 점을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 중심 O가 있고 이 점 구하고 싶어.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A, B 이 좌표 A, B 좌표 또는 A, B의 길이에 관한 문제를 풀고 싶다고. 구에 대해서 알겠냐? 그러면 1번 어떻게 하면 돼? 또 L 위의 점을 뭐해? 일반화. 알겠지? 해서 어디다가 구에 대입하면 돼. L의 점 일반화해서 9의 대입.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또 이런 생각도 가능하다. 두 번째 생각은 9 위의 점 일반화. 알겠지? 일반화된 요 점을 P라 그러자. 그럼 OP 벡터 보여 안 보여? OP 벡터 보이지? 그 새끼랑 누구랑 방향 벡터랑 내적하면 0도 가능하지. 이해가 안 돼? 내적하면 0이 가능해.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점이 나와. 알겠어? 이 점이 나오면 이 길이를 안다는 얘기지? 그 반지름 아니까 피타고라스 써서 해석하면 된다고. 길이 정도 구하라 할 때는. 알겠어요?
근데 좌표가 필요하면 위에 게 필요하고 알겠지? 좌표가 필요하면 위에 게 필요해. 알겠어요? 한번 보자. 얘를 914번 자, 2분의 얼마? x-1. 그렇지. 2분의 x-1은 y는 2분의 얼마? z 그렇지. z 플러스 1이래. 그리고 x제곱에 y제곱에 z제곱은 38. 두 교점을 ab라 그랬어. ab의 길이를 구하래. 자, 9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가서 만난대. 이 ab의 길이 구하래. 자, 뭐 하자고? 점 1번화 얼마? et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1번화 시키면서 yt지? t 집어넣어. t 제곱이지? 이해 돼요? et 마이너스 1의 제곱 그게 38 이렇게 되죠? 네. 맞죠? 4t 제곱 4t 제곱 t 제곱 무슨 t 제곱? 9t 제곱 죽어요? 네. 맞지? 2야? 넘어가면 36이야? 그럼 t는 얼마 나와? 2 얼마 2 나와요? 그러니까 불마 2 나오네. 그러면 점 A는 뭐라 쓰면 돼? 하나 2 넣어봐. 하나 5지. 2 넣으면 그 다음에 2 넣으면 2야? 어? 하나 얼마야? 4 2 넣으면 4야? 왜? 기제곱 제곱이 아니지.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 이게 Z좌표잖아 지금 일반화 했을 때. 맞지? 이거 T라고 내가 지금 일반화 한 걸 바로 대입했잖아. 맞지? 일반화 한 걸 일반화된 점이 2t 더하기 1에 t에 2t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네.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럼 2하고 하나 3이야? 그럼 b는 얼마야? b는 빼기 2 집어넣으면 빼기 3? 네, 빼기 2? 네, 빼기 5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주면 되겠네? 네. 알겠지? 자, 두 번째. 자, 이 점을 여기라 그래. 여기 중심이 있고 그러면 요 H라 그러면 OH 벡터 맞아요? OH 벡터가 ET 더하기 1 T ET 마이너스 1 인정해야 하네. 인정하지. 그럼 OH 벡터랑 누구랑 저 직선에 방향 벡터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내적하면 0이라고.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2, 1, 2지. 네. 맞아 안 맞아? 방향 벡터 이거잖아 이거. 맞아요? 그래서 ET 더하기 1에 t에 et-1하고 내정 누구? 2, 그렇지. 2, 1, 2 한 게 뭐다? 0이다. 알겠냐? 네. 됐죠? 그럼 t 나와 안 나와? 나와요. t가 나오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이해돼? 그럼 반지름 알잖아. 루트 38이라고. 돼요? 그럼 요 길이도 구할 수 있겠네. 이해돼요? 뭐든 괜찮아. 이걸로 했더니 너무 복잡해. 그럼 이걸로 해. 계산이 너무 안 나와 씨 이걸로 하라고. 네. 알겠어? 이걸로 해도 계산이 지랄 같아 이걸로 해. 알겠어? 시간 하면 둘 다 되긴 해. 알겠지? 네. 하나 더. 이거 밑에 915번 자 x-3은 3분의 y는 z-1이래. 그게 x제곱에 y제곱에 z제곱 마이너스 6 더하기 k는 0이야. 이게 접한대. 뭐 한다고? 이번에 접한대잖아. 맞지? 접하면 뭐야? 갖다 대입하면 0. 점을 일반화시켜. 그럼 접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점을 일반화시켜. 일반화시켜봐. t 더하기 3 3t 그 다음에 t 더하기 1 아니야? 네. 집어넣어. 그럼 t 더하기 3에 뭐? 제곱 더하기 9t 제곱 t 더하기 1에 제곱 마이너스 6 더하기 k는 0이지? 네. 그럼 이게 무슨 군을 가져야 돼? 중군. 됐어? 네. 그래서 판별식 t는 0 때리면 k 나와요? 네. 알겠지? 괜찮아 이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뭐야? 네. 얘를 뭐라고나? a라고나? 이해돼 안 돼? 그지? 그러면 이거 A 그러면은 OA 벡터랑 누구랑? 방향 벡터 내적하면 0 나와 안 나와? 그럼 요 길이 나와 안 나와? 그럼 반지름 아니까 K 구할 수 있겠네? 이해 돼요 안 돼요?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917번. 자, x제곱에 y-1의 제곱에 z-1의 제곱은 얼마야? 8. 그 다음에 2분의 x는 y는 누구? 마이너스 z가 만나서 만나는 두 점을 a, b, 구의 중심을 c, 면적 구하래. 자, 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맞지? 중심이 C고 여기가 A, 여기가 B야. 이 면적 구하래. 그럼 또 어떻게 할 거야? 이때는 봐봐. 어차피 이 길이 해도 되고 이 길이 높이도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거 직접 구해도 되고 또 이거 구해서 다시 또 이렇게 삼각형 써서 이거 구해도 되고. 알겠지? 네. 그래서 점을 50켜 일단. 그럼 ET, T, minus T. 됐어요? 네. 그래 놓고 중심이 0, 1, 1이지? 네. 자, 이거를 뭐라고 할까? 이거를 그냥 H라고 그러자. 뭐라고 그러자고? H. H. 이렇게 하자 그냥. 그러면 CH 벡터랑 누구랑? 방향 벡터랑 내적하면 0인 거지? 네. 그럼 CH 이거잖아. 방향 벡터 2, 1, 1이야? 네. 그럼 얘랑 4T? 어? T? T 빼기. 왜? 저거 CH. 그렇구나. 중심이 다르구나. 그죠? 네. 중심이 빡빡빵이 아니네. 오케이. 그럼 CH 벡터는 ET에 T 빼기 1에 마이너스 T 빼기 1 맞아요? 네. 방향 벡터는 ET 빼기 1 인정해? 네. 그죠? 그럼 4T 무슨 T? 4T T 마이너스 1 T 더하기 1 이게 0이야? 네. 그럼 6T는 얼마? 0. 6T는 0. 그럼 T는 0? 인정해? 네. T가 0이니까 0 빼기 1 빼기 1 요즘에 좌표가 0 빼기 1 빼기 1 인정해야 돼요.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제? 여기서 빼면 4에다가 4 8 이루트 2 맞아요? 반지름 얼마야? 이루트 5매? 접해 그러면? 반지름 이루트 여기도 이루트 이게 가능해? 그럼 상관없어요. 그럼 다 안 나오잖아. 자, 틀린 데를 찾아봅시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산 안 하고 넘어가는 거야. 농담이다. 해봐. 뭐 잘못됐지? ET 맞죠? T 빼기 T 어? 자, 일반화 시켰어? 맞죠? 그러면 CH 011 011 그럼 CH 벡터는 ET T 빼기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하고 방향 벡터 21 빼기 1 맞죠? 21 빼기 1 둘이 내적하면 0 4T T 마이너스 1 T 더하기 1 11 죽고 결국 T는 0 그럼 0 빼기 1 빼기 1 0 빼기 1 빼기 1 빼면 얼마냐? 2의 제곱 4 2의 제곱 얼마? 4 똑같잖아. 검산 여기다가 집어넣어보자. 알겠지? 집어넣어봐. 얼마지? 4t 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맞아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저 새끼 8이지? 그럼 6t 제곱 맞아요? 날라가지? 더하기 2는 8 그럼 T는 뿔마 1 맞아요? T는 뿔마 1 그러면 T는 뿔마 1 여기다 집어넣어봐. 여기다 하나 1 집어넣으면 2, 1, -1 맞아?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거 맞냐? 네. 그러면 요 거리는 루트에 16 더하기 4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얼마냐 그러면? 루트 24 2루트 6 맞죠? 그럼 여기는 루트 6 맞아? 반지름 2루트 2
맞냐? 네. 그럼 여기 루트 2? 맞아 안 맞아? 이거? 네 맞아요. 맞지? 그럼 저기 루트 2가 나와야 되는데? 뭐 잘못했냐? 찾아. 나는 배가 고파서 머리 안 돌아가니까 빨리 찾아. 자, 찾는 사람 짜장범벅 하나. 아까 T가 얼마 나왔지? 얼마입니다. T가 0 나왔었지? 맞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지.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000이지? 맞아요? 이거는 CH100탄 성분 표시한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럼 H점을 찾고 싶으면 000 아니야? 000하고 011의 거리하면 루트 2 맞지? 근데 아까 CH 백타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뭐야? 0 넣으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이 길이는 그냥 바로 이 원점에서 이 좌표까지 거린 거지 그냥 인정해야 돼. 알겠지? 그걸 두 번을 해서 잘못한 거야 계산. 알겠어요? 설명 돼? 엄마 이해했어? 자, 좀 쉬었다 합시다.